이 머리가 다 잘려 나갈 때까지 예, 고생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염색. 복부 염색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파마를 한번 정도 하셨고, 그랬는데 머리가 많이 상했던 거예요. 파마 한번 하셨는데, 좀 전에 얘기하시기를 염색을 자주 하는 이유가, 검은색 머리를 하게 근데 하고 나면 계속 빠지죠. 돼요. 네. 발색이 빨리 되고. 염색을 그래서 지금 검정으로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시면 제가 오늘은 은행 염색이 아닌 세티 염색 블랙으로 해드릴게요. 복고 클리닉을 따로 하시면 더 좋지만 복고 클리닉의 1단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대 역할을 하는 클리닉을 넣어서 해드릴게요. 네. 5단계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클리닉만 하실 게 아니시라면 1단계에다 연모제를 희석해서 예, 산화제 3%. 저는 오늘 밀본 산화제, 예, 세치 커버하는 산화제를 사용할 겁니다. 일제하고 케라틴 이젤을 희석하면 이런 농도가 됩니다. 이제 염색을 하겠습니다. 자, 세치 커버 연모제지만 세치 염색은 우리가 머리 앞쪽 부분부터 염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세치 연모제를 사용하지만 네, 세치 염색이 아니죠. 그래서 뒤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치 염색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두피에 연모제가 안 닿게 네,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고객님 같은 경우 네, 집에서 셀프 염색을 자주 하셔가지고 해보셔가지고 두피에 자극 주는 게 염려가 된다고 하셔서 저 또한 원래 1cm 띄고 해줄 예정이었거든요. 자, 약제가 바를 때는 안 닿지만 샴푸할 때는 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연모제가 40분 이상을 지나면 예, 순화가 되기 때문에 샴푸할 때는 큰 자극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쪽 라인 부분은 지금 1레벨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터치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고 클리닉 1단계를 믹서를 해서 사용하신 경우 네, 샴푸를 하실 때꼭 트리트먼트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라틴이 네, 복고 클리닉 1단계 제품은 보통 단단한 그런 성분이죠. 그래서 모발의 뼈 역할을 간축 물질을 채워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예, 단단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집에 가서 예, 샴푸를 했을 때 모발이 왜 이렇게 뻣뻣합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데요. 원래 우리 건강한 모발은 뻣뻣합니다. 그래서 간축 물질을 채워주게 되면 원래 건강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뻣뻣한 느낌이 맞는 거고요. 그 뻣뻣한 느낌은 머리가 손상이 돼서 뻣뻣한 느낌이랑 다른 거겠죠. 제가 지금 촬영을 해야 돼서 원래 앞쪽에서 약제를 발라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는 앞쪽에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서 발라도 앞에서 바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데요. 네, 지금 고객님 모발 길이가 손상이 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크로컷이나
아주 짧은 모발 헤어스타일을 하실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어쩌면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롱 헤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모발 건강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네,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40분 뒤에 샴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집에서 부모님 하시는 염색약으로 검정을 했는데 안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존에 검정 머리에 검정색을 염색을 했을 경우는 탈색약으로도 잘안 빠지고 탈염제라는 약이 있는데 그걸로만 잘 빠지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집에서 만약 염색하시는 분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려보겠습니다. 기존에 고객님은 복부 클리닉을 한 모발이었고요. 제가 지금 복부 염색을 해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강남에서 펌을 하셨는데, 이제 그 데미지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열펌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이럴 경우는 손상이 이미 돼 있을 경우는 펌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권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고객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또 해드릴 경우 고객님은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부 클리닉을 지금 이미 감당이 안 돼서 한번 남자분들 복부 클리닉을 많이들은 안 하시잖아요. 예방차는 하지만. 복부 클리닉을 하고 오늘 또 복부 염색을 하시고 이제 차후에 또 관리가 안 되면 또 복부 클리닉을 하셔야겠죠. 이 머리가 다 잘려 나갈 때까지 고생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꼭 모발 진단을 하시고 불편함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먼저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모발은 손상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펌이나 염색, 화학 시술 하실 때꼭 클리닉 함께 시술하시기를 권장합니다.